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철희 하이시그널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좀 지지부진한데요. 시장 흐름부터 파악하고 가보면 어떨까요? 네, 현재 시장이 외인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올 한 해만 해도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5조 원이라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고요. 이러한 매집이 계속되는 이유는 당연히 국내 증시의 상승을 예측한 외인들의 매집이 진행되기 때문이겠죠. 자, 대부분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손해다,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이미 선취매를 이미 다 매매를 해놨기 때문에 수익 나 있는 분들은 따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전에 물렸다 싶은 종목들을 아 본전이 왔네 그러면은 아 탈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심리들이 계속해서 작용하다 보니 아마 요즘 시장이 어렵다 그리고 이미 수익을 가지고 있는 뭐 세력이라든지 이제 대형으로 매집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 외인들은 좀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참고하면서 일단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의 자, 이 부분이죠. 이제 횡보하는 구간. 자, 이제는 손바꿈이 일어날 것이고 그 구간에서 우리는 아, 모아가기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종목을 모아가야 하냐? 자, 바이오와 2차 전지 관련해서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횡보하고 있는 이 박스권 안 구간에서 우리가 매집을 잘 해뒀더라면 충분히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2800 구간을 넘어서 윗 구간은 급등이 나왔던 과거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거 살펴보게 되면은 급등이 나왔고 이제 급락이 나왔던 자리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매물대가 없다. 자, 매물대가 없다는 것은 자, 상승하기도 쉽다. 자, 위에서 아, 이제 저항이 두텁지 않으니 이제 매도 물량은 좀 적어지니 아, 만약에 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증시의 상방을 좀 야기를 한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쉽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코스피 차트로 또 일봉 주봉 차트로 살펴주신 건데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제 그 매물대 없는 구간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더 상승할 수 있을까거든요. 네. 네, 그 부분 자, 알려주세요. 그 부분도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000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제가 봤을 때는 3000 넘어서 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이제 도전이 가능하다. 그 말인 즉슨 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 증시가 꾸준히 상승을 할 것이냐. 자, 아,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하다 보면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겠죠. 자, 그 구간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포착했을 때 미 대선 증시 한두 달 전에는 항상 고점을 찍고 폭락이 나왔었다. 그러면 그때쯤에는 국내 증시도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고 미 증시의 하락 그리고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아,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좀 디스카운트가 있네?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미국 주식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자 물량이 또 이동해 오겠죠. 자 국내 증시에서 어제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제 회장이 얘기를 했죠. 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테슬라. 자 이거는 좋아서 매수한 것도 있겠지만 물려서 물타다 보니 물량이 많아져서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그 투자자 분들께서는 주식을 매수를 할 때 조금 더 고점에서 진입하기보다는 아 올라 있는 거 아 더 오르겠지 자 그럼 불타기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좋은 대형주들도 아직 많습니다. 네. 제가 이따 테마 관련주에서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런 조금 아직까지 상승이 뭐 매출도 좋고 매집도 조금 저점에서 외국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로 조금 공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선 한두 달 전에는 좀 폭락 나오는 그런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그럼 9월쯤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증시는 어떻게?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폭락은 미증시가 먼저 좀 나올 거고. 미증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조금 더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하락이 나올 그 것이다. 이후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실적 좋고 네. 또 공략해 볼 만한 거 아직까지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현재 국내 증시에도 네.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들이 많으니 지금부터 충분히 뭐 분할로 담아 가시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분할로 이제 담아가는 전략. 왜냐하면 이제 끝에 가서 나중에 막 물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네,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이슈 브리핑 통해서 짚어봤던 종목들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력선 이쪽이 강합니다. 네. 이쪽에서 우리가 기업들 일단 살펴볼게요. 뭐부터 볼까요? 일단 효선중공업부터 왜냐하면 네. 큰 이슈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르웨이 이제 초고압 변압기 시장을 좀 장악을 한 모습인데요. 유럽 전력 시장은 전통적으로 좀 기술력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경쟁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진입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효성중공업은 이제 노르웨이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8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시장을 장악했다고 봐도 뭐 좀 과언이 아닐 건데요. 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국내 그리고 좀 전력 현재 AI 관련돼서 전력난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뒷받침되어 주지 않고 이러한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좀 고점에서 또 잡는다면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일단 효성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현재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고 현재 한번 조정이 나왔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리는 21선 정도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 조정이 나와서 21선 부근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자 분할로 좀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떠있는 이 47만 원 부근에서 들어간다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자 어떤 종목들도 상승하다 보면 좀 조정하는 구간이 꼭 나올 거고요. 조정하는 구간 나올 때 항상 살펴보셔야 될 것이 자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다는 부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온 부분의 매물대를 어떤 식으로 저항과 지지선을 이용하는지 보면 좋고요.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지선을 지켜주려고 밑꼬리를 좀 많이 달아주고 있죠. 자 밑꼬리를 많이 달아주는 것은 아, 이 가격 이하로는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다. 아직까지는 상승시키려는 의지가 좀 더 강력하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그 이후 아, 또 위에 저항대를 뚫고 상승 나온 이후 또 한번 만약 조정이 나온다 하게 되면 그 지지선과 21선 나오는 이 부분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꼭 21선과 이 저항선을 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최근 트렌드는 지지선을 대부분 뚫고 하락한 이후에 물량 뺏기를 좀 많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 위에서 3%, 밑에서 3%, 그 지지선의 위아래로 분할로 뭐 3분할로 들어가시던 그러한 식으로 매집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자, 전력 관련주로 금일 좀 많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세명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게요. 예, 세명전기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분명히 하락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자, 지지선을 또 형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1선까지 다가오지 않고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 추후에 어떻게 될지 과거는 지우고 추후에 우리는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면 네. 제가 거래량을 보면은 이 종목에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최근 급등이 나왔을 때 충분한 거래량 정말 많은 최대 거래량을 이제 일으키면서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 이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다시금 가격을 지키려는 의지. 하지만 훨씬 더 적은 거래량으로 가격을 좀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 이후 자, 전 고점을 뚫는데 훨씬 더 적은 거래량으로 전 고점을 뚫어주는 상승이 나왔다. 자, 아, 그러면 아, 여기서는 아직 털고
자, 매도를 하고 나가려는 의지가 조금 약하다. 그러면 어떠냐?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 더 상승을 하는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조금 높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설비 효성중공업과 세명전기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 지지선 플러스 마이너스 3% 이 정도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명전기는 차트상 그리고 이제 매집량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좀 상승 쪽의 기운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쪽도 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이 원전,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 이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남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며칠 좀 급등 보였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고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을 품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네, 아무래도 국가 정책,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리는 정책이다 보니 조금 기대감에 조금 더 많이 부풀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 17일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 팀코리아라고 하죠. 네. 국내에서 이제 총력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뭐 기한 내에 시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보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역점 사업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10곳 정도 수출을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정책도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만약 이러한 좀 정책과 그리고 원전 수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 이제 전력난을 원전으로도 우리는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실적이 우리의 뭐 선정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인정받은 기술력이 추후에 AI 전력난의 원전 수출로도 추가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네. 예,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AI 전력난에서도 이 원전이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다. 맞습니다. 그런 모멘텀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이번에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또 말씀을 해주신 네, 맞습니다. 거예요. 종목 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2주 전에 제가 공략을 했던 기억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뭐 어제죠? 어제 좀 움직임이 관련해서 좀 많이 원전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 종목 모든 모멘텀에 현재 뭐 국가 정부 정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관련 AI 전력난 모든 좀 테마들 그다음에 이슈들에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횡보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하시면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현재 상승 초입에 있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뭐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우선 뭐 협상자로 선정이 된다. 원전 수출이 뭐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주식은 소문에 사서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현재는 지금 기대감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자리긴 합니다. 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고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급등이 주가가 원전 관련주 테마가 상승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자, 뉴스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좀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하시는 쪽이 낫겠죠. 지금 당장은 기대감과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온다 했을 땐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뉴스가 나오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한 2주 전에 박철희 이사님이 이미 좀 언급을 했던 기업인데 이 전략에 따라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한 종목 더 볼게요. 에너토코 오늘 좀 많이 올라서요. 요거 지금 점검해볼게요. 예, 오늘 뭐 이 종목을 계속 살펴보면서 네. 아, 매물대가 많은 부분에서 결국 터치하고 하락이 조정이 좀 나오네. 조금 결과가 좋지 않은 건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다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시 전
매물대 좀 두터운 구간이 이제 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그 만 원대 초반을 좀 뚫어주고 10,500원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제가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윗꼬리를 달아줬죠. 어떻게 보면 매집을 조금 하는 구간, 그리고 거래량 없이 조금 조정이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던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조정 이후 윗꼬리를 달고 다양한 21선 그리고 뭐 5일선 이런 지지선들의 지지를 받고 가격을 지켜주면서 재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래량이 더 적게 상승을 일으켰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지금 지지봉이라고 하죠. 밑꼬리를 달아주고 나는 이 가격 밑으로 더 이상 하락시키지 않을 거야. 이러한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밑꼬리, 밑에 물량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상승을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그리고 일단 에너토크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개인 매수세가 현재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다. 아, 그러면은 개인들의 물량으로 좌지우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다. 시가총액도 1,0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 조금 넘게 된 거고요. 하지만 조금 올리려고 하는 세력의 힘들이 강하다 보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 보유자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조금 전고점 뚫고 상승 나왔을 때 조금 정리하면서 분할로 정리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쪽도 보겠습니다. 자동차인데요. 기아 살펴볼까요? 예, 기아도 뭐 어떻게 보면 현재 정부 정책과 좀 맞물려 가면서 좀 급등이 나왔었죠. 밸류업 관련해서 종목으로 엮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뭐 매출이라든지 상승 모멘텀을 갖고 갈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좀 상승했다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현재 뭐 EV5가 뭐 중국에서 판매량이 73% 정도 급증을 하면서 소형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현재 매수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 전고점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현재 이렇게 떠 있는 자동차 관련주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아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재 외인과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종목을 좀 들고 갈 것 같은데요. 자, KG 모빌리티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사도 분석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유사도 분석을 조금 돌려봤을 때 현재 자, 조정을 잠시 하고요. 네, 왼쪽이 KG 모빌리티. 네, 그러면 제가 조금씩 네, 네. 이동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KG 모빌리티의 현재 패턴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네. 하락 그리고 조정 나오는 모습에서 패턴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위에 고점을 현재 낮추고 그리고 저점을 낮추는 자리 그리고 패턴의 형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5,000원 지지한 이후에 상승 초입에 돌아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은 한일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패턴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유사하고 지금 자리, 즉 KG 모빌리티 현재 자리는 자, 3,500원 정도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자리에 분포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차트가 유사하다고 뭐 종목이 상승을 하냐? 자, 하지만 저점이 형성되어 있고 굳이 악재가 없고 이렇게까지 바닥을 길만한 종목이 굳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종목을 조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재무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도 연간 현재 상승 추세로 돌아섰죠. 21년부터 23년까지 상승 추세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상당히 큰 적자였는데 그 적자도 이제 줄여가면서 현재는 흑자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재무도 좋아지고 추가적으로 현재 매집 상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매집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아,
이거는 바닥 시그널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종목들을 공략을 해본다면 조금 더 좋은,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좀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자동차 관련 주주 중에서도 KG 모빌리티를 이 AI로 포착한 유사 차트, 그러니까 한일홈플렉스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수익권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잘 공략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주셨고요. 아, 이쪽을 제가 오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임 앵커가 HLB 관련 이슈를 좀 점검을 해줬는데요. 셀트리온도 제약바이오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같이 좀 비교해 주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 관련해가지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조금 지겨우실 것 같긴 한데, 자, 아니에요. 모아, 예, 예,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모아 가셔도 된다.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저가에 있는 종목들, 실적이 괜찮은데, 그리고 좀 이슈들이 좀 충분히 나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하면서 작년 한해 자사주 매입 1등 한 이제 기업이죠. 그리고 현재 올해에도 이제 거의 1조 원 가까운 9,250억이라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현재 밸류업 종목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이제 모아 가신다면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말씀드리고 나서 다행스럽게도 조금은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 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바이오 2차전지가 가야 된다. 그리고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다. 외인이 매집을 많이 해놨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그렇다면 자, 바이오 2차전지였다. 자, 그런데 바이오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현재 시기랑 잘 맞아떨어졌죠. HLB도 현재 충분한 상승을 좀 일으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FDA 관련해서 이제 간암 신약 다시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HLB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HLB죠. 맞습니다. 네. 네, HLB 차트 보시게 되면요. 현재 5월에 자,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던 상승을 반납하는 이제 하한가도 나왔었죠. 그 이후에 횡보하였고 현재는 다시 추진한다는 모습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문이겠죠. 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과거 정말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실패를 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성공을 한다면은 바이오 종목 특성상 급등을 일으켜낼 수 있는 자리에 충분히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저점에서 좀 많은 거래량으로 밑에서 많이 모아놨죠. 모아놨고 추가적으로 아, 이거는 추후에 보완한다면은 다시 조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뭐 어떠한 세력이 지금 매수를 했겠죠.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조금 더 적은 거래량으로 조금 더 상승을 일으켜내고 있죠. 지금은 기대감이죠. 매수를 한 대부분의 분들은 아, 좋은 결과 나와서 이거 상승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HLB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주의 구간이기 때문에 금일 뭐 경고 판정이 나올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와서 HLB 자체는 한 1%, 2%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일단 뭐 경고든 주의든 뭐 좀 빼내려고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른 종목들, 뭐 HLB 글로벌이라든지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보이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으로 뭐 꿈돌이님 포함해서 많은 시청자님들이 박 이사님 종목 설명 너무 좋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네. 이제 박 이사님의 더 시간이에요. 아. 오늘 또 공략해 볼 종목을 알아봐야 됩니다. 네네.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바이오 관련 종목이고 조금 상승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살펴보면서 저 AI와 함께 열심히 연구를 하고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을까 했는데 메타바이오메드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좀 크지는 않은 종목이지만 현재 매출, 영업이익도 현재 너무 좋아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자, 치과 미용, 정형외과 등 뭐 의료기기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6억 원. 아, 106억 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거의 100%, 99.9% 증가한 수준이고요. 네. 자, 이 종목, 자, 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자, 또 조금 옮겨봐야겠죠. 네. 자, 왼쪽이 메타바이오메드요. 네, 왼쪽. 이제 빨간 부분은 이제 메타 바이오메드의 차트고요. 오른쪽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뭐 집게 손이 3개 정도 분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집게 1개가 나온 이후에 상승 모멘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상당히 거의 90% 이상 유사한 패턴인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파란색 박스 이후에 상승이 많이 나온 구간으로 보여지죠. 자, 마찬가지로 메타바이오 매드도 현 전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모멘텀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5,500원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6,000원 부근까지도 상승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도 현재 너무 좋아지고 있는 재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종목, 추가적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 챙길 수 있는 자리니까 한번 공략해 보시는데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AI로 포착한 유사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까지 메타바이오메드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박철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